이거 뭐 제가 좀 요새 신경을 썼더니 좀 목이 카클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제가 오시라고 한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즐겁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준비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제 심정을 솔직히 여러분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 임상근이는 그 40여 년 동안 이날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의 신조는 진짜 우리 어머니 백쪽 치마를 감바라고 유독 지은 그 저고리를 입고 다니면서 광주리 떡장사를 하시면서 저희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항시 밥상머리에서 저한테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다운 마음과 사람다운 정신과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만이 사람 대우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의, 우리 떡장사 어머니의 가장 교육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머님의 정신을 바탕으로 저는 이날 이 나이까지 올바른 마음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오면서 40여 년 동안 의정 활동 경험과 저의 그 경륜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올바른 정치 이념과 정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달에 저와 뜻을 같이 한 1,400여 명의 구바른정당 창당 동지들과 함께 어렵게 어렵게 노력해서 바른정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세종시당 위원장직을 맡아 임무 수행을 하오던 중 구국민의당과 합당을 하라는 중앙당인 결정에 절대 승복하면서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합당 체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개편대회를 거쳤어요. 거치고 바른미래당 세종식당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걸고 공동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열심히 새살림을 차리면서 오던 중 이번 6.13 지방선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종시에 그동안 저의 올바리가 살아온 정신을, 의정의 정신을 심기 위해서 절연한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유를 받아서 제4선거구 금남 부강 연동지구 선거구에서 세종시의회 의원의 출마를 결심하고 바른미래당의 간판을 걸고서 예비후보에 등록한 이래 오직 당선을 위해서 또 당선되야만이 바른미래당의 명예가 쓴다라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오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떠돌아다니던 돌멩이가 꽉 박혀있는 돌멩이를 빼내려는 심정으로 타당에서 공천에 탈락된 사람을 받아들여서 바른정당의 창당 위원장이었고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고 바른미래당의 공동위원장이면서 더욱이 현재 세종시의회의 현역 의원인 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와 상의도 없이 경선에 붙인다는 것은 참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놀라운 것은 공동위원장이 내가 등록한 제 사선거군인데 내 선거구에서 더구나 내 선거구에 타당해서 탈락된 내 자식과 같은 그 후보가 내 큰아들 동창이고 또 내가 뒤에까지 섰어요. 이런 사람을 받아들여서 경선에 붙인다는 것은 진짜 상식의 상식입니다. 안 되겠습니까? 아, 생각해보세요. 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봅시다. 아무리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나쁜 정치판이요 생리적으로 정치판이라고 해도 정치는 누가 합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물의 사람이 모여서 하는 정치 마당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못할 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할진데 이러한 이번에 이러한 경선 처세 이제까지 제가 우리 어머님의 그 밥상머리 도덕적인 밥상머리 그게 지금까지 바르게 살아오고 올바른 길을 걸어온 제가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경선에 웃으면서 임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애절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진짜로 천신만고 끝에 경선 공천에 불복하면서 이 시간부로 바른 미래당을 떠나려고 결심하면서 탈당 보고서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모시라고 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저와 뜻을 같이 하신 1400여 명 바른정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 지도하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연을 저의 애절한 사연을 당원 동지 여러분은 100번 이해하시고 끝까지 저와 뜻을 함께해서 행동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저에게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런 흥분된 마음에 질문을 받지 못했고 꼭 질문을 하실 분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탈당 같이 있었지만 우리 당원분이 오셨어요. 그분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두 번만 질문하신다면 두 번만 받으시고 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성을 빌고 또 세종시의 무모한 발전을 빌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러분께